아, 또 받아주네요. 받아준수로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AI는. 이쪽이 좀 듣고 있는 게 선수가 많아요, 지금. 여기 끊고 요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선수가 많습니다. 백이 여기를 둔다든지 하면 건너붙여서, 네. 아, 계속 괴롭힙니다. 저것도 실수일 것 같은데요. 중앙 쪽이 더커 보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미세합니다. 들어갔어요. 우선 중요한 자리를 이창석 선수가 찾아내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간 수로는 여기를 붙여서 늘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지금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조금은 실수를 한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둬야 되는데. 위로치 받았어야 그렇죠. 되는 위로 거죠? 집어대야죠. 아, 저 원성진 선수. 왜 그러냐면, 여기를 두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여기 집고, 여기 두면 잡혀요. 근데 이 형태는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패입니다. 패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바둑이 패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네, 일단 원성진 선수 다시 실수했어요. 원성진 선수도 꽤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또 패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돌이 선수로 돌이 오면 또 여기 문제가 끊어지는 되나요? 게 있고요. 여기 먹으면 역시 머리 아파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때리면요. 이거는 뭔가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둬야 돼요. 이 수상전 100이 죽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패는 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창석 선수가 패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뒷맛을 보고 있나요? 지금 미수가 뭐가 된다는 정확한 술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면은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려고 한거 설마 아니겠죠? 아, 결행합니다. 지금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승부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둘 거예요. 그냥 먹어요. 바로 결행하는데요. 머리 아픕니다. 원성지 선수. 일단 출기 상태에서 오히려 이창석 선수가 정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끊는 거하고 연결을 지금 맛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늘어서 두는 거는 여기 둬서 수상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단수 때리면 이걸 막아서요. 이것도 패처럼 보여집니다. 이 잡은 돌이 패가 되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역전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잡혀있던 후계돌이 부활을 하고 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 실수를 했어요, 지금. 원성진 선수. 이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패가 되는 건가요? 네, 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여길 두고 이렇게 끊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대포트 했다고 여기 단수 치면 30초 남았습니다. 때리면 단수라서 잡히지 않습니까? 단수 치면 잡혔어요. 이어도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 단수 쳤을 때 응수가 없어요. 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끊으면 역시 이제 때리고 막았을 때 이건 패예요, 그냥. 네. 근데 너무 되게 기분 나쁜 팬데요. 승부가 거의 결정적일 것 같아요.
백의 위기입니다. 네, 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바뀐 상황입니다.